스핀샷을 이용한 옆돌리기 배치입니다. 어떤 회전과 당점, 그리고 속도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노란 공의 왼쪽으로 길게 옆돌리기는 얇게 쳐야 하므로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1, 2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볼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대략적인 공략법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직 볼 시스템을 배우지 않았다면 기준이 될 만한 배치를 한두 개 정도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내 공과 1적구의 기울기가 45도, 즉 4칸 기울기고요. 원쿠션에 맞고 나와야 할 각도는 3칸 기울기 정도입니다. 이런 배치에서 두께 8분의 7, 3시 방향 3팁, 조금 빠른 큐 스피드로 공략하면 3칸 기울기로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 그림은 2적구의 위치가 바뀌어서 4칸 기울기로 나와야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좀 전과 같은 조건에서 당점만 4시 방향 3팁으로 조절합니다. 마지막 그림은요, 내 공과 1적구의 기울기는 같지만 2적구로 향하는 기울기가 두 칸인 배치입니다. 이때는 당점을 2시 30분 방향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이처럼 스핀샷을 칠 때는 회전량, 큐 스피드, 두께 등은 고정시켜 놓고 당점 조절을 통해서 반사각을 조절하는 것이 알기도 쉽고 안정적으로 같은 현상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두께를 치는 방식과 스트로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을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